네, 드디어 챕터 5로 넘어가서요. 인테그럴, 즉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5.1절은 그것의 동기가 되는 절로서 area, 즉 면적과 distance,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고요. 이것을 일반화한 것이 바로 인테그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의 구성은 첫 번째로는 면적에 대한 example를 생각하고요. 이것을 일반화 한 그런 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면적에 대한 예제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예요. y는 fx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x가 a에서부터 b까지 사이의 이 면적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모양이 뭐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러면은 뭐 원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쉽게 공식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희한한 모양이기 때문에 면적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자는 것이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런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것의 면적을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부러진 면 때문에 면적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이디어는 직사각형들을 이용해서 approximate, 그러니까 근사값을 구해보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직사각형을 처음에 큰 모양을 잡으면 오차가 많이 생기지만 직사각형을 점점점점 줄이면 조각을 줄여버리면 오차가 거의 없어져서 그것의 극한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로 이런 걸 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고 x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이런 파란 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 x를 0부터 1까지를 네 토막으로 나눌게요. 네 토막으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을 s1, s2, s3, s4 이렇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당연히 x의 값은 4등분을 했으니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 아까 파란 면적과 비슷한 면적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y 값을 높이를 정하는 건데 높이를 제일 그각 x의 구간에서 가장 마지막 점에 있는 함수 값으로 높이를 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네 개의 직사각형이 나올 것이죠. 이 파란 부분의 면적으로 아까 원래 면적에 대한 근사값을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그림 보면 많이 달라 보이죠. 왜냐면 이런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생각할 거는 이거를 나중에 더 x를 더 세분화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란 부분이 점점점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줄어들어서 실제 면적과 비슷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이디어니까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은 요 파란 직사각형 4개 면적의 합으로 원래 면적에 대한 근사값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그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죠. 실제 구하는 값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fx는 x의 제곱이고, right hand point, 오른쪽에 있는 값들로 생각할 거고요. 먼저 sub interval은 0에서 2분의 1, 4분의 1에서 0에서부터 4분의 1, 4분의 1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3, 4분의 3에서 1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렉탱글의 직사각형들의 폭은 가로는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오른쪽 값을 택하니까 오른쪽 값의 함수 값을 택하면 4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이런 4개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면 이렇게 쓸수 있어서 이것을 다 더하면 이런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까지 하면 0.46875 정도 되는 값이고요. 이걸 R4라고 하겠습니다. 4등분으로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값을 택했기 때문에 right이라고 해서 R이라고 하겠습니다. R4.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건 이런 거예요. A라는 면적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이네 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을 합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a보다 크다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a는 이것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무엇보다 크다라는 걸 한번 세워볼게요. 그래서 A보다 작은 이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높이를 바꾸는 거죠. 높이를 각 구간에서 가장 낮은 부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부분이 높이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 L4라고 할수 있고요. Left, 왼쪽을 기준으로 높이를 잡았으니까 L이라고 쓰고, 4등분이니까 4라고 하고요. 이런 기호도 이렇게 의미를 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면적은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그것에 4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2분의 7이 나와서 0.218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얻어낸 결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0.21과 0.46 사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차가 지금 꽤 크죠?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큰 오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X축에 등분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8등분으로 하게 되면 작은 것과 큰 것, 이거는 LAC 되고 이건 RAC 되겠죠? A는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있을 텐데 이제는 훨씬 더 오차가 줄어든 걸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R4였으면 이만큼이 더 있었는데 이걸 덜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만큼도 덜어내고 이만큼도 덜어낸 거죠. 그러니까 R4보다 RAC 더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L도 마찬가지로 L4보다 LAC 더 커서 더 좋은 A에 대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L8과 R8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상당히 줄은 걸알수 있지만, 그래도 0.27과 0.39니까 상당히 오차가 큰 편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 등분을 더 잘게 잘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분을 N이라고 했을 때 N을 10등분, 20등분, 30, 50, 100, 1000으로 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 L, N, RN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차이가 크지만 나중에 1000등분 정도 하면 이렇게 간격이 굉장히 줄어들고 값이 비슷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0.33까지도 비슷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1000 스트립을 해보니까 A가 0.33 정도 된다. 0.3328과 뭐 0.3338 사이에 있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는데 더 많이 N을 뭐 만, 혹은 10만, 뭐 계속 늘려가서 해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A가 0.333335 정도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근사값이겠죠. 왜냐면은 A보다 작고 큰 값, 요두 개의 값이 다 0.33333335라서 뭐 그런 건데, 정확한 값은 뒤에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그잼플이고요. 여러분이 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일반적인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간단한 이그잼플이고, 모든 것을 사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파트 2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 2에서는 파트 1에서 했던 내용을 일반화 할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이거예요.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x는 a부터 b까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S를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S는 X가 A부터 B까지, Y는 0부터 FX까지의 X, Y라는 점들의 집합으로 쓸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X가 A부터 B까지라는 것을 N등분하는 거예요. 뭐 N등분을 다른 길이로 해도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은 같은 길이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은 길이로 여기서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더 일반적인 형태는 다른 길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같은 길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A는 A, 그 다음에 다음 것은 X1, X2 해서 Xn-1이라고 하면 뭐 B는 그럼 Xn이 되는 거고 A는 X0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면적이, 그러니까 등분이 n등분이 돼서 s1부터 sn까지의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s i들의 각각의 면적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요 x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 간격을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델타 x는 어떻게 되죠? b-a가 전체 길이인데 그것을 n등분한 거니까 b-a 나누기 n이 되겠죠? 델타 a. 보통 수학에서 델타라는 기호는 이제 사이 간격을 말해요. 그래서 x 사이의 간격일 때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이런 인터벌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x0는 a고 xn은 b고요. 그 다음에 xi를 일반적으로도 쓸수 있겠네요. xi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것은 i, a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n분의 b-a, i로 쓰면 되겠죠? 혹은 i, 델타 x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은 a 플러스 델타 x, x2는 a 플러스 2 델타 x, x3는 a 플러스 3 델타 x. 일반적으로 xk는 a 플러스 k 델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s1, s2 이것에 대한 근사값으로서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하는 방법은 크게는 뭐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왼쪽 것을 이용하는 방법. 여기 일반적으로 보죠. 여기 xi-1과 xi가 있는 것이 이게 i번째 직사각형이잖아요. i번째 직사각형에서 높이를 왼쪽 거를 쓰는 방법. 즉, f의 xi-1을 쓰는 방법 있고 아니면 오른쪽 거. 즉, f(xi)를 쓰는 방법 있겠죠? 사실은 더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아무 값이나 써도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른쪽을 만약에 쓴다면 n등분하고 오른쪽을 쓰면 우리 rn이라는 것을 아까 example에서 기호를 썼잖아요. 오른쪽 right이고 n등분이다. 그러면은 fx1 델타 x, fx2 델타 x, fxn 델타 x 이것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이고 이것을 다 더하면 이것이 Rn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의 면적이라는 것은 A, 면적 A라는 것은 S라는 영역의 면적 A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Rn에서 N을 무한대로 갈때 극한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이 식을 쓰면 되는 거겠죠? 네, 이 식은 여러분 간단히 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sum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요. fx i 델타 x,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아, 이거 하기 전에 rn을 정했으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ln도 할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차이는 fx 0, 델타 x 뭐 이렇게 가고 어디까지 가냐? f의 x n-1 델타 x까지 갈 거고요. 그럼 이걸 sum으로 표현하면은 sum f의 xi 델타 x. 근데 여기서 i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n-1까지가 되겠죠. 차이는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0부터 n-1까지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rn과 ln을 생각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왼쪽 끝, 오른쪽 끝의 함수 값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아무 값이나 사용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델타 x가 점점 작아지는 극한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썸을 뭐라고 하냐면 리만 썸이라고 말합니다. 리만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고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xi 스타를 xi-1과 xi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이나 잡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거의 이름은 샘플로 잡은 거기 때문에 샘플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갈때 극한인데요. fx1 스타, fx2 스타, fxn 스타를 높이로 잡아서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간략하게 여러분 쓸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sum f의 xi 스타 델타 x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i 스타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 example에서 A에 대해서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등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xi 스타를 잘 잡으면 돼요. xi 스타를, 만약에 각 구간이 이렇게 있을 때, 높이가 가장 작은 거,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잡으면은, 각 구간에서 높이가 가장 작은 걸로 잡은 거겠죠. 이 진한 파란색을 합하면 이것은 A의 로어 바운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어 섬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쪽 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각 구간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잡으면 이런 옅은 파란색까지 올라올 거잖아요. 이때 합을 다 더하면 그러면 A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퍼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시그마 노테이션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저는 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런 식을 간단하게 시그마로 여러분 쓸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 남이 쓴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해해야 되고요. 이제는 이런 것보다는 이걸 바로 봐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식이라면 이렇게 풀어 쓰는 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를 마치겠습니다.